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이거는 매직잼 골드라는 아이인데요. 10월 31일 날 이거는 꽃동산 다육에서 제가 데리고 와가지고 분갈이를 해준 건데 이 아이가 지금 뿌리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따글따글 굳어지기만 하고 흙이 박해서 그런지 한번 뿌리를 확인하면서 새로 식재를 해주려고 합니다. 11월, 12월, 1월, 2월 한 4개월도 안 됐는데 만 4개월도 안 됐는데 이래가지고 그래서 좀 상태를 확인해 보고 새로 조금 흙도 조금 영양가 있는 흙에다가 이렇게 심어 주려고 합니다. 이거는 흙을 얼마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재활용을 할 거고요. 한번 흙을 살펴볼게요. 그렇게 뭐 거칠거나 영양가가 박하진 않은데 그래도 한번 다시 심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조금 이렇게 굵은 거는 여기 밑에 깔고요. 이 정도 3분의 1 정도 이렇게 깔아가지고 뿌리 한번 볼까요? 뿌리는 털지 않고 그대로 식재를 할 건데 이제 조금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엽은 좀 제거를 해주고 뿌리는 털지 않고 그냥 바로 식재를 해줄게요. 이렇게 하나. 굉장히 작아지고 지금 따글따글 해줬는데 이제 조금 하얗게 실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괜히 뽑았나봐요. 겨울이어가지고 너무 추워서 이 아이가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 같은데 흙은 영양가가 충분히 있는 흙이었어요. 조금만 기다려줬으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성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먼저 분갈이 흙을 먼저 채워놓고요. 이쪽으로 심어놓고 이건 이쪽으로 해놓고 조금 화분이 크기는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흙을 채워줄게요. 오래간만에 오늘 농장을 좀 가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아프다는 핑계로 농장을 못 가가지고 좀이 쓰셨는데 오늘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해서 조금만 속속이를 해주고 금방 심죠. 이것도 마저 심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바로 복토를 해줄게요. 아, 그동안에 분갈이도 못하고 아이들 살펴 보살피지도 못하고 한동안 너무 게으른 게 아니지? 조금 많이 아이들한테 미안하긴 해요. 여기에다가 매직젠 골드를 꽂아줄 건데 분갈이 날짜는 따로 적지 않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식재가 됐고요. 네, 그냥 이렇게 해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가육생활 하시고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